되게 우아하게 다 칼로 잘라 먹네. 단순히 귀찮아서. 이거를 다 안 드세요? 원래 위를 좋아해서. 처음 봐요. 첫 끼가 제일 맛있죠. 집이 어때요? 집. 옆쪽에. 어디세요? 난 좀 멀어. 그랬는데. 저 일찍 나오셨겠어요. 아니, 너무 같이 하지만 못 보진 않죠, 같이 하니까. 뭐예요? 너무 배고픈 것 같았어. 아닌데? 아, 잘 드시네. 네? 피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스파게티. 아들 진짜 잘 먹는다. 왜 이런 거 보세요. 네. 지금 먹을 때 계속 먹고 싶어요. 보세요. 뭐 이렇게. 아니, 흠이 없냐고. 아, 진짜 너무 농담이 아니라 약간. 너무 저쪽이 멀구나. 준비한 지가 돼요. 저쪽이 멀구나. 준비한 지가 돼요. 맛있어요. 완전히 맛있어요. 아, 근데 가끔 이렇게 뜯으실 때 자꾸 눈이 마주치니까. 내가 맛집 보면은 반찬을 내는 아침 삶기감. 아, 너무 웃기네. 아, 이게 또 첫 만남에 음식 먹으니까 뻘쭘하네요. 아유, 뭘 다 드시고 뻘쭘해요. 아, 뭐 계속 드시던데. 이분이 좀 이제 풀렸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우리가 안 끌렸어 그렇게? 아, 네 분이나 선택했잖아요. 아, 진짜 보는 거야. 오빠, 나 거기 더 말로 쓰는 중이에요. 뭐 때문에 우리가 되게 없어 보여서 그래요? 아, 계속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? 그냥 먹을까요? 질려하잖아. 아, 질려하는 거야. 그럼, 나 그런 거 꼬치꼬치 해먹는데 왜 질려해?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, 오빠. 왜 그렇게 하고? 너무 저한테 얘기하세요. 진짜 성격 너무 좋아. 형님, 나 한 번 여기밖에 없어. 질문. 예? 네? 질문 있습니다. 아, 여기 말씀하세요. 혹시 저희가 이제 찢어지게 되면 네. 이제 또 못 보나요? 응? 아, 그룹 활동은 같이 안 하지만 못 보진 않죠. 활동은 계속 같이 하니까.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? 아, 진짜 그거 궁금하다. 솔 언니랑 같이 하고 싶어. 저 옆자리에 앉아있고 하니까 또 이제, 그죠? 조금 놀래져가지고. 그러니까. 또 같이 화음에 맞췄던 사이였어요. 그러니까. 또 다분이랑 하면 또 친해지는. 콘서트 또 진짜 하나요? 아, 콘서트? 네. 저희가 이제는 좀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연이 되는 분위기니까 공연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죠. 네, 쇼케이스든 콘서트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난리 나겠다. 그러면 뭐 막 팀별로 막 어떤 팀은 약간 댄스곡 뭐 어떤 팀은 발라드곡 막 이렇게 아 이거는 예리하네. 예리하시네. 댄스가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룹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아니 왜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. 웃기다. 어딜지 몰라요. 그러나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보컬을 기본으로 합니다. 그러나 댄스도 가미가 될 수가 있어요. 아니 댄스가 있다면 그쪽 팀으로 가고 싶은가요? 댄스 잘해요. 댄스 잘해요. 아 그래요? 아 지소 씨는 약간 저 댄스 그룹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? 네. 오. 이거 너무 의외네요. 약간 귀여움이 있어. 혹시 댄스 관심 있으세요? 저 댄스 배웠죠. 아 무슨 댄스 배우셨어요? 최신 팝송 댄스. 최신 팝송 말 자체가 좀 오래된 것 같아. 최신 팝송 어떤 거 배우셨어요? 그때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프로블러. 아 잠깐만. 그러면 잠깐만. 브루노 마스의 Train for K Magic. 저는 이게 전문적으로 돈을 주고 배운 거예요. 아 조금만 한번 좀. 아 이거? 네 조금만. 안. 오. 이런 춤이 있어요. 이렇게 하다가 이게 찍지는 안무고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나가줘야 돼. 저런 안무가 있다고? 입모양 너무 웃겨. 잘한다. 춤 잘 추네. 아, 잘 추네. 엔딩 포즈 좋다. 이거 전형적인 방송 댄스예요. 아, 최신 팝송. 그러니까. 최신 팝송 댄스. 아, 좋다. 아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아, 이게 지금 옷이 저기에서 그런지 딱 보고 나면 날개를 닫는다니까. 지소 씨 돼요, 지소 씨. 아. 뭐 돼요? 갑자기 피자 먹다가. 너무 잘 출 것 같아. 비교되게. 말할 것 같아.
잘 춘다.